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사연자 파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파니 파니 팜팜팜팜팜팜팜 파리 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뭐 항상 너무 똑같죠, 뭐.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요즘에 바쁘셨다고. 네, 바쁩니다. 많이 바쁘셨구나. 아, 네. 그다음 좀 나는 진짜 파님의 사연이 또 기다려지는 오늘 밤또 파님의 사연을 저 들을 수 있어서. 네. 방금 전 사연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뭐 저는 뭐다 좋습니다. 사실 파님 사연은 다 좋습니다. 네. 우리 파님 근데 휴가랑은 잘 다녀오셨어요? 못 갔죠. 저 진짜로 바빠요. 진짜요? 네, 진짜로. 네, 바쁘고. 아, 그러면은 이 오늘 사연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이제 좀 클래식한 그 군대 썰입니다. 근데 좋죠. 근데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겪었던 건데. 자, 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파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아니, 쏘시면 안 되지. 자,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스타트! 네, 오늘 제가 공유할 썰은 그 제가 자대 배치 받았고 그 제가 배치 받은 자대에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이제 그 제가 그 자대 배치 받기 수년 전그 부대에서는 원래 남문 쪽에 초소가 있었고 근무도 섰었는데 그 사건으로 이제 그 남문 초소 근무를 안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연들이 되게 좀 나름 부대 내에서는 레전드였던 그런 괴담이었어요. 그 사건의 당사자는 제가 복무할 때도 계셨던 김중사님인데, 수년 전 그날은 이제 김중사님이 당직 근무, 그러니까 당직 구간 근무를 서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남문 초소 근무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보고를 해와요. 초소 지붕에서 텅텅 소리가 규칙적으로 납니다. 라고 이제 그런 보고를 해왔어요. 보통 그 초소가 가건물 같은 거다 보니까 그때 그 초소의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몇 번의 보고 때는 김중사님은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뭐 바람에 작은 돌들이 튀는 거 아니겠냐 이러면서 넘겼는데 그 초소 근무자들이 계속 하는 말이 규칙적으로 텅텅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 말이 걸려가지고 남문 초소를 비추고 있던 CCTV를 유심히 쳐다봤대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남문 초소 지붕에 그 조그맣고 동그란 불빛 두개 같은 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또 이게 CCTV들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자세히는 안 보였는데 경험상 이제 동그란 불빛 두 개가 위아래로 흔들리니까 경험상 이건 고양이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무전으로 남문초소 애들한테 초소 지붕에 고양이 올라가 있는 것 같으니까 확인해 봐 달라고 했죠. 근데 병사들이 확인해 봤을 때 지붕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중사님이 계속 CCTV를 보면서 뭐라는 거냐. 지금 CCTV 화면에 눈동자 두개 위아래로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저거 딱 고양이니까, 더잘 보라고 이렇게 계속 명령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애들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계속 집중해서 CCTV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 눈동자만 보이던 형체가 점점 뚜렷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형체가 점점 더 뚜렷해짐에 따라서 중사님이 점점 오싹오싹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완전히 뚜렷해진 형체는 초소 지붕 위에서 방방 뛰고 있는 여자아이 형태인 거예요. 여자아이는 초소 지붕 위를 방방 뛰면서 웃는 표정을 하고 있었고 이제 중사님은 눈을 몇번 이렇게 비벼보기도 하고 깜빡여보기도 하는데 CCTV 화면에는 계속 그 여자아이가 초소 지붕에서 방방 뛰고 있었어요. 계속 그 여자아이가 보여가지고, 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데, 어느 순간, 히히히 하는 여자아이 웃음소리가 머릿속으로 들려와요.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온과 동시에 방방 뛰는 동작을 멈추더니 화면 너머로 김중사님하고 눈을 정확히 맞추더래요. 그 순간에 이제 김중사님은 화면을 들여다보던 자세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고 이제 정신이 갑자기 아득히 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느새 주변 풍경이 남문초소로 바뀌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벌어지는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그 뇌가 처리한 속도가 못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방방 뛰던 여자아이가 초소 지붕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김중사님한테 되게 천천히 다가와요. 그리고 다가와서 너무 또렷한 목소리로 나와봐요 들, 이 아저씨 상태 좋은데? 라고 김중사님을 쳐다보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다는 그 이제 그걸 인식했으니까 김중사님 긴장한 채로 이제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변에 이렇게 기척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김중사님의 감각에 이제 남문 철책 바깥에서 웅성웅성하는 인기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시선을 옮겨가지고 이제 남문 철책 바깥을 쳐다봤는데 귀신들이 좀비 때처럼 엄청 막 바글바글 거리면서 철책을 넘어오려는 것처럼 철책에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달라붙어서 철책을 막 엄청 흔들고 있는 거예요, 시끄럽게. 그리고 그 철책을 흔드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커지고 커져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철책 흔드는 소리가 방울소리처럼 들리더래요. 막 방울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들려서 그 방울소리에 맞춰서 눈앞에 여자의 귀신이 마치 춤을 추듯이 팔을 올리고 양옆으로 막 흔들고 이러면서 그러더니 야하하하하하 하면서 웃어제끼고 이제 그 소리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철책 흔들리는 소리, 방울소리, 여자의 막 웃는 소리 이러면서 막 정신 없어지고 점점 이제 이명처럼 삐 하는 소리가 이제 세상을 가득 채웠었대요. 그리고 김중사님 다시 당직실에 CCTV 앞에 서 있는 그 상태로 돌아왔어요.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CCTV 화면을 쳐다봤는데 그냥 근무 중인 병사 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아 내가 너무 피곤해서 선체로 졸다가 꿈을 꿨나 보다 라고 이제 자기를 타일렀대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됐을 때쯤에 이제 남문초소에서 무전이 와요. 무전 내용은 아 이제 계속 들리던 텅텅 거리던 소리가 이제 안 들린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김중사님은 의식적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래 고양이나 돌멩이였을 거야 고양이나 돌멩이였을 거야 하면서 계속 자기를 타일리면서 알았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긴장이 확 풀려가지고 다리에 힘도 빠져가지고 이제 당직실 이제 그렇게 힘없이 주저앉았는데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강박적으로 남문초소 순찰을 돌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씨 왜 자꾸 이 생각이 들지 하다가 아 찜찜하니까 그냥 갈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남문초소로 순찰을 다녀오겠다고 당직사관에게 보고를 하고 순찰을 나가요. 괜히 갑자기 나가자마자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엄청 서둘러가지고 남문초소로 막 뛰어가다시피 갔어요. 내가 헐떡거리면서 이제 남문초소에 도착하니까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죠.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괜히 좀 머쓱해가지고 그 지붕 다시 한번 직접 보러 왔다고 어디 이상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랜턴을 이리저리 비춰봤어요. 지붕에 역시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진짜로 완전히 안도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뒤돌아서서 가려는데 텅텅 소리가 다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몸을 돌려가지고 지붕을 비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이제 병사 애들은 되게 어리둥절하죠. 김중사님 저기서 서서 뭐하냐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래 근무 잘 서라 하고 돌아서서 길을 따라서 이제 막사 근처까지 다 올라와요. 근데 이게 보통 밤에 불을 다 꺼놓으니까 그 깜깜한 길이 되게 길어요. 남문에서 이제 막사까지. 그래서 남문에서 막사까지 올라와서 사실 소리도 거의 들릴 리가 없거든요. 거리가 꽤 있어서. 근데 거의 막사까지 다 도착했는데
귀 바로 옆에서 덩덩 덩덩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확 돌았는데 그냥 김중사님이 지나온 그 깜깜한 길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괜히 긴장되고 이제 식은땀이 나가지고 천천히 다시 몸을 돌려서 막사로 들어가려는데 남문에서 무전이 갑자기 와요. 무전이 갑자기 철조망이 미친 듯이 흔들립니다. 거의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막 무전이 와요. 그래서 김중사님은 다시 몸을 돌려서 남문 쪽으로 이제 몸을 돌렸죠. 근데 남문 쪽에서부터 그 멀리서부터 희끄무리한 뭔가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점차 가까워지는 그게 이제 사람 형상이었고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고 있었고 뛴다는 걸 인식했을 때는 이미 그 사람 형체는 순식간에 김중사님 눈앞에 도착했어요. 그 CCTV에서 봤던 그 여자아이였고 눈앞에 도착한 여자아이 키는 김중사의 허리춤 정도 오는 그런 키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잘 안 보이죠. 자기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근데 그 여자의 목이 쭉 늘어나더니 웃는 얼굴로 김중사님이랑 눈높이를 맞추고서 우와 하고 놀래켰고 그대로 김중사님의 의식을 잃었어요. 김중사님과 주변 간부들의 증언으로는 김중사님이 그 상태로 거의 일주일간 의식불명으로 병원에 호송돼 있었다고 했고 깨어나고 일주일 동안은 겁에 잔뜩 질린 사람처럼 벌벌 떨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남문초소 없애고 근무도 없애고 그리고 거기 문을 나서면 예비군 훈련장인데 제가 이제 그 부대에 있을 때는 예비군들 올 때 빼고는 그 남문을 열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남문 초소 썰은 뭐 이제 진짜 예비군 올 때만 여니까 다들 그 썰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자꾸 썰로 또 돌다 보면은 뭐 공포감이 좀 퇴색이 되고 다들 좀 그러려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불문율로는 김중사님 앞에서는 그 얘기를 하면 안 됐어요. 그렇게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얘기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제가 복무하던 부대가 좀 후방이었어요. 그리고 좀 나름 꿀부대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좀 전역을 앞둔 때쯤이었고 그때 이제 연대에서 그런 명령이 내려와요. 혹한기 훈련 축소 시행 명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부대에서 진지를 펼치고 혹한기를 진행하라는 결정이 떨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나름 땀대우를 받아서 그 위병조장 근무로 그냥 혹한기를 빠져요. 근데 뭐 어차피 축소 시행하는 거니까 다들 좀 편안한 분위기로 혹한기를 그 준비했죠. 저야 뭐 이제 훈련을 안 하니까 혹한기 첫날 저는 야간조장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위병조장실에서 이제 멍 때리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하면서 그 남문 쪽에서 누가 막 다급하게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1호차 운전병이더라고요. 1호차 운전병이 그대로 지나쳐서 저 멀리까지 또 뛰어 올라가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1호차를 끌고 남문 쪽으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 시간에 1호차를 움직이지? 하면 보고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오더니 조수석 쪽에 이제 창문이 내려서 보니까 그 저희 부대 의무장교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응급이니까 빨리 문 열어라 이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아 그래도 무슨 일인지 이제 확인을 하고 열어드리려는데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조장실에 전화가 와요. 연대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빨리 내보내라고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문을 열어서 내보냈죠. 그리고 이제 다 나가고 나서 이제 후에 설명을 듣고 알게 된 건데 그 제 한 달 후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도 병장인 거죠. 근데 아슬아슬한 짬 차이로 이제 걔는 혹한기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병장은 이제 이병장이라고 할게요. 이병장이랑 김중사님이 그 1호차에 실려서 실려간 거예요. 이제 그 의무장교님이 됐고 이제 나갔던 이유가 부대 내에 있는 시설로 그 응급조치가 안 돼서 실어 나갔던 건데 뭐 심정지가 왔었다고도 하고 숨이 멎었었다고도 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간담이 서늘하죠. 그리고 한 달 후임이면은 저랑 진짜 친한 애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막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입영장은 그 병장인 채로 일가사 제대 판정을 받아요. 그 정확히는 제대라기보다는 그 치료 기간이랑 남은 복무 기간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그냥 민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일가사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역할 때 이제 말출 나갈 때까지 그냥 걱정만 했죠. 가서 이제 뭐 어떤 상태인지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말출을 나갈 때가 돼요. 말출 나갈 때가 돼서 이제 의식을 차린지는 좀 됐다고 해서 면회는 된다고 해서 면회를 가기를 해요. 입영장 면회를. 근데 이제 그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와도 못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얘기하는 게 애가 계속 바들바들 떨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도 간혹 말을 하기는 하는데 너가 왔을 때도 대화가 될지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어느 정도 이제 각오를 하고 병문안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병실에 앉아있는 입영장은 제가 갔을 땐 다행히 이제 막 떨고 있진 않았는데 얘가 엄청 마른 거예요. 그 사이에 눈도 되게 퀭하고. 그래서 어머니 말로는 제가 이제 병문안 온다는 말 듣고 많이 호전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고 이제 제가 농담으로 나보다 먼저 전역하고 그러냐 이러면서 말을 시작했는데 제 말에 대답은 안 하고 바로 형 김중사님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들은 거는 의식은 차리신 걸로 소식 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줬죠. 근데 그제서야 이제 긴장됐던 막 자세를 풀고 와 자기는 진짜 김중사님 그대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냐, 나는 이제 근무선으로 아무것도 못 들었다 라고 이제 물어봤죠. 얘가 되게 막 입을 달싹거리면서 말을 말듯 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을 해줬는데 이제 혹한기였잖아요. 어쨌든 혹한기 축소된 훈련이라도 그 야간 경계 근무는 돌아가면서 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말년이라는 이유로 그 나름 배려한 거죠. 입영장이랑 부사관 중 하나랑 이제 배정이 됐대요. 그 야간 경계 근무를. 그게 이제 김중사님이었고 이제 뭐 입영장도 짠 만큼 둘이서도 이제 꽤 친하죠. 중사님이랑도. 그래서 이제 좋다 하면서 근무를 서기 시작했대요. 이제 뭐 경계 근무인데 그 울타리 돌면서 순찰하는 거였고 김중사님 나름 좀 짬대우를 해주고 싶어서 적당히 이제 돌다가 날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문 쪽에 가건물 교장이 있어요, 하나. 그래서 그 교장에서 좀 쉬다가 철수하자 라고 얘기를 했대요. 어차피 이제 부대 내에서 하는 훈련이라서 다들 좀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분위기이기도 했고 예민한 사람도 뭐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입영장도 그럼 좋죠 하고 이제 순찰 돌다가 그 교장에 들어갔어요. 남문 쪽에 있는. 그리고 김중사님이 교장에 들어가서야 이제 얘기를 꺼내신 게 그 순찰을 끝까지 돌면 남문까지 찍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남문이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근데 그 교장은 남문 바로 앞에 있으니까 이제 나름 자기는 타협 지점이라고 생각을 한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쉬다가 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입영장도 뭐 대충 김중사님 그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셨구나 하면서 거기서 그냥 몸을 녹이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교장에 들어간 게 좀 너무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김중상님이 이제 야 우리 10분씩 교대로 눈 좀 붙이자 라고 얘기를 해요. 입영장이야 뭐 좋죠? 그러니까 좋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김중상님이 이제 입영장한테 먼저 눈 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입영장은 이제 눈을 감고 이제 바람 맞다가 들어가면은 금세 또 잠이 와요. 그래서 금세 또 잠들었대요. 이렇게 좀 자다가 정신이 번쩍 뛰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가위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무서워졌죠. 그리고 이제 그 김중사님이랑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가운데 이제 테이블을 두고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김중사님이 이미 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위 눌린 그 상황에서 무의식 중으로 교대로 자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오싹하는 느낌이 들더니 그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테이블에 사뿐하고 맨발이 내려앉더래요. 그리고 흰색 한복이라고 해야 되나? 무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옷을 입은 여자아이가 얼굴을 자기한테 쭉 들이밀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다가 되게 또렷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대요. 얘는 좀 아쉽네? 라고 중얼거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입영장은 몸을 가눌 수가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너무 무서웠는데 그 여자애가 몸을 돌리더니 김중사님 무릎에 올라타가지고 김중사님한테 얼굴을 가져다 대고 이제 입영장한테도 들릴 정도로 또 또렷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열심히 도망다니더라. 그래 봤자지. 다들 나와봐요. 라고 이렇게 세 마디를 뱉었대요. 그리고 다들 나와봐요라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천장에 막 그림자들이 드리우더래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입영장이 눈동자 이렇게 굴려가지고 위쪽을 쳐다봤는데 무슨 그 정육점에 고기 매달아놓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십의 사람 형체의 것들이 거꾸로 매달려있더래요. 그리고 툭 툭 툭 하면서 하나 둘 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으어 하는 소리를 내면서 좀비처럼 몸을 일으켜가지고 다들 김중사님한테 달라붙기 시작했대요. 거의 한 수십은 되는 무리가 둘러싸고 다가가고 김중사님 목을 조르고 몸을 뜯어먹기 시작하더래요. 그 광경이 너무 선명하게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목이 쫄리고 막 이렇게 뜯어먹혀지는 김중사님을 숨을 못 쉬는 건지 이제 눈이 뒤집혀서는 컥컥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막 소리치려는데 목소리도 안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막 몸부림치려는 그 의지가 보였는지 그 여자아이가 다시 테이블로 위로 올라와가지고 엄청 깔깔거리면서 웃어 제끼고 있고 근데 그 상태로 몇 날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대요. 그 이제 병원에서 의식을 차렸을 때 자기가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차렸댔는데 그럼 아마 일주일 동안 그 광경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얘기를 들으면서 충격적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지금 쭉 얘기하긴 했는데 입영장이 이 얘기를 하면서 되게 간질 환자처럼 막 몇 번 막 몸을 막 비틀고 막 바들바들 떨다가 이제 몸 다시 꽉 잡고 얘기하고 하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입영장을 달래주고 너 더 얘기하지 말고 내가 김중사님 얘기도 듣는 거 있으면 알려줄 테니까 일단 쉬어라 쉬어라고 이제 병문 안에 맞췄죠. 이제 저는 이제 말출을 나왔던 거니까 말출 다 기간 채우고 휴가 복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전역만 남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부대를 복귀를 하는데 마음은 되게 찝찝했어요. 뭔가 전역할 때 돼서 뭔가 사건들이 터진 것 같아서 되게 찝찝했는데 돌아오는 길에서 더 찝찝해져요. 휴가 복귀하는 그 레스탑 버스를 타고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는 길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 이제 부대 그 앞에 언덕에 진입을 하는데 언덕 초입부터 그 검문소를 엄청 길게 세우는 거예요. 되게 삼엄했어요. 경비가 되게 삼엄했는데 이게 검문소에 근무를 서고 있는 병사들이 저희 연대 병사가 아니라 사단 헌병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야 하면서 위병소 통과하면서 이제 위병조장한테 물어봐요. 무슨 일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위병조장애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라고 하면서 휴가 가방을 위병소에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휴대폰도 그냥 위병소에 두고 가래요. 저희가 원래 다 휴가 가방이랑 휴대폰 같은 거 당직실까지 올라가서 검사 받고 뭐 맡길 거 있으면 거기에 맡기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위병소에 다 두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한테 얘기할 때는 어차피 이제 내일 저녁이시니까 나가실 때 이대로 가져가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날 이제 두 명 정도 복귀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는 내일 저녁이 아니잖아요. 근데 걔네도 모든 짐을 다 위병소에 두고 옷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따지려다가 이제 저녁 하루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소란 일으키기 싫어서 알겠다 하고 조용히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생활관에 아야 형 전역한다 이러면서 들어갔는데 애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휴가 복귀하면 보통 7시 막 8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생활관에 있을 시간인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뭐지 하고 있는데 10시 이제 취침 시간이 다 돼서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지친 표정으로.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죠. 애들이 다 쭈뼛쭈뼛 하다가 그 나름 고참인 그 상병인 애가 설명을 해주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병장님은 아마 조장근무 서시느라 몰랐을 건데 그 이병장님 혹한기 때 그렇게 사건 터지고 나서 혹한기 훈련이 중단되고 작업을 하는 걸로 갑자기 변경이 됐다라면서 얘기를 시작해줘요. 그리고 그 작업 내용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작업이었어요. 연대장님이 갑자기 직접 지휘를 하시더니 그 남문 밖에 있는 예비군 교장을 확장을 할 거라서 남문 밖 언덕들을 평탄화할 거다 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 언덕을 평탄화하는 건데 문제는 그 언덕을 병사들이 직접 삽질을 해서 평탄화를 하라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언덕을 어떻게 평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하는데 언덕을 어떻게 사람이 평탄화를 하냐 중장비도 없이. 그래서 다들 어이가 없었는데 보통 이제 그런 좀 어이없는 지휘를 내리면 부사관들도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발 안 하고 조용히 삽을 들고 애들한테 삽을 챙기게 하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뭐 혹한기 기간이 끝나서도 작업은 계속 됐고 제가 말출을 나갈 때도 어쩐지 애들이 잘 안 보인다 싶었는데 그 작업에 차출돼서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근무만 서다가 이제 말출을 나간 거고 근데 말출을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애들이 일과 시간에만 작업을 시켰어요. 근데 제가 지금 복귀한 이 시점에는 10시까지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왜 10시까지 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게 그 이제 애들이 설명해 주는 게 그렇게 그냥 뭐 언덕 평탄화 작업을 하다가 한 5분의 1 정도를 파냈대요, 언덕을. 그래서 다들 이게 진행이 되긴 되는구나 하면서 작업을 했대요. 근데 작업을 하다가 5분의 1 정도 파냈을 때 유골이 발견돼요. 그래서 이제 부대 근처에서 유골이 종종 발견이 돼요. 그리고 부대 근처에서 발견된 유골은 전쟁 관련 유골일 수도 있으니까 연대층 측정을 하러 이제 보내요, 그 유골을. 그리고 그게 이제 만약에 전쟁 시대의 그 유골일 경우에 포상 효과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좀 들떠 있었어요. 우리 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들뜬 분위기가 됐었는데 한 이틀 지났나? 갑자기 중장비들이 우르르 들어오더래요. 심지어 그 중장비들이 민간 그 인부들이 아니라 전부 다 군인들이 중장비를 몰고 왔어요. 그리고 휴가 외출 외박이 전면 통제되고 그 남문 문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 트럭이 왔다 갔다 할 만한 공간이 안 돼가지고 그 중장비들이 흙을 푸면 그거를 이제 병사들이 따로 이제 수레 같은 걸 끌고 와서 그 이제 트럭에다 모래를 엎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그때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과 시간 지나서도 계속 해가지고 뭐 진작 이렇게 하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연대장님이 또 와가지고 사단장님 지시사항이니까 절대로 여기서 뭐가 발견돼도 어디에 발설하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말출을 가 있는 동안 그 더 거의 대부분의 언덕들을 평탄화했고 엄청난 수의 유골들이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병사들에게 어떠한 내용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고 저한테 이제 그 상병회가 설명을 해줬고 저는 이제 너무 의문이잖아요. 그래서 마침 그날 당직이 행보관님이시더라고요. 행보관님이 원사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거기 부대 되게 오래 되신 분이라서
되게 친근한 척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까지 하고 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냐 라고 하니까 행보관님이 막 그냥 농담으로 넘겨버리시더라고요. 뭐 민간이 되실 건데 그냥 나가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못 물어 그냥 네 그냥 그렇게 찝찝한 채로 전역을 해요. 네, 아무튼 해결되지 못한 미스테리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뭐였을까요? 그렇죠. 뭐였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 여자는 뭐고, 그 거지기는 뭐고, 언덕이 유골로 뭐고, 도대체 왜, 뭐지?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혹시 이거 아닐까요? 이제, 네. 외계인. 아니 뭐만 하면 거기 가자 그러는데 거기 군부대를 어떻게 가요 지금? 진짜 들어갈 수. 나도 사람이야. 들어가기 전에 총 맞았다.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한 프로 주러 왔는데요.